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은 전기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전동 스케이트는 소형 전기를 이용합니다.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보다 크기도 작습니다. 모양은 롤러스케이트와 같은 형태로 최대 시속 27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. 한번 충전하면 약 15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무게는 1.5kg에 불과합니다. 네 종류의 속도 모두가 있으며 브레이크 기능도 있습니다. 오늘날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자동차 제조가 활성화된 곳입니다. 매년 수십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루마니아에서 조립,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루마니아에서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독특한 전기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. 현재는 여러 가지를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 전기 자동차의 독특한 점들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헤드라이트가 탈착식이라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 헤드라이트를 꺼내어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시트 커버도 독특합니다. 일반 차량과 달리 침낭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이 외에도 장치들을 스마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타이어도 독특합니다. 전기 자동차의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. 산소통 없이 물속에서 오래 수영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까요? 이 도구는 약 5m 길이의 공기 공급 호수가 수면 위에 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호스의 다른 한쪽은 가슴에 부착된 에어백과 연결됩니다. 공기는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장치의 무게는 약 3.5kg에 불과하며 현재는 시제품이지만 판매 계획도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산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빙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해녀나 해양 작업을 해야 하는 잠수부에게 유용한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드론은 고기를 잡는 어부나 전문 낚시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드론입니다. 이 드론은 물속에서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며 최대 20m까지 잠수도 가능합니다. 이 드론이 있다면 물속이 어떤 지형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낚시 과정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. GPS를 적용하여 미끼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. 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는 약 100m입니다. 한번 충전하면 6시간 동안 작업 가능하며 5개의 모터가 내장되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약 1.3kg의 무게를 가진 이 제품은 나무 재질입니다. 이곳은 TV를 시청하거나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 검색 시 기분 좋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. 이 도구는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. 헤드폰, 조이스틱, 리모컨 등을 넣을 공간이 있으며 과자를 먹으면 노트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. 어느 곳이든 편안하게 앉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나무 재질이기에 감촉이 좋으며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청소도 간편합니다. 이 장치는 액체 나무로 불리우는 광생물 반응기입니다.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미세 조류가 들어있는 물탱크입니다. 이 장치 하나가 방출하는 산소의 양은 10년 수령나무 2개가 방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이것은 가로 세로 약 200m의 녹지 공간을 만든 효과와도 비슷한 것입니다. 이 장치는 세르비아에서 처음 설계되었으며 베오그라드에 시험 설치되었습니다. 나무나 잔디 등의 녹지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미래의 도시는 어쩌면 이러한 장치들이 나무나 녹지 공간을 대체해버릴지 모릅니다. 이 로봇은 소량의 택배 전용 로봇입니다.
2019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이로부터 R2, R3 등으로 성능이 개선되어 왔습니다. 이 로봇은 낮은 기온의 모스크바, 높은 기온의 두바이 등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작동 가능합니다. R3 로봇의 이동 중량은 약 20kg이며 한번 충전하면 8시간 동안 동작이 가능합니다. 내장 배터리는 간편하게 교체 가능하며 바퀴나 동집 차축으로 설계되어 효율적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 로봇은 특수 렌즈와 여러 개의 카메라, 초음파 센서, 모터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택배 운송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 가능하게 해줍니다. 조만간 소량 택배는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의 미래 도시입니다. 이 놀라운 미래 도시는 물 위의 스마트 시티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오세아닉스 부산 프로젝트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미래 도시는 약 1만 명 수용이 예상되며 자연과 조화로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기후 변화, 조수, 해류, 파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가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되게 만듭니다.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분야가 가장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일 것입니다. 하지만 스페인도 우주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스페인의 한 디자이너가 가까운 미래의 달에서 광석을 채굴할 때 유용한 우주선을 디자인한 것입니다. 상상 속의 디자인이지만 조만간 달이나 태양계 행성들을 우주선이 왕복하게 될지 모릅니다. 스페인의 이 디자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스터로 연결된 우주선으로 수십 일에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. 지금까지 인류는 상상해오던 것을 현실화하며 발전해왔습니다.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님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에 스페인의 디자이너가 상상하는 미래 우주선은 더욱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. 오토바이 하면 일본의 야마하가 떠오를 정도로 일본은 오토바이의 강국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. 세계 여러 곳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전기 오토바이는 대만의 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으로 순찰 오토바이입니다. 이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. 장비를 보관한 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장치와 컬러 디스플레이, 40마력 엔진, 무선 충전 기술이 특징입니다.